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엔 이혼 시 지급받는 분할연금을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만 넘어도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오해들이 나와서 정부가 추가 설명 자료까지 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분할연금 개선안 지금과는 뭐가 달라진 거죠? 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나눠받는데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분할연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혼인기간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확 줄였고요. 수급 연령인 60세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혼 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기존엔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자체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 이력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만 살아도 연금을 나눠 갖는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해석을 두고 그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1년만 같이 살고 평생 내 연금을 나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내 연금이 아니라 혼인 기간의 가입 이력만 고려해서 연금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이 기간 내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분할 지급이 되는 겁니다. 또 남자만 손해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분할연금은 성별에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8천여 명 수준인데요. 이 중 여성은 88.3%, 남자는 11.1%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